아, 좀 진상인가? 아, 아이스 스걸.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얼마야? 7만 1000원. 마음에 드는 건 비싸. 그렇게? 여기서 여기라서 산 건가? 벨로 뭐야 이거 뭐라고 하는 거? 오리에 숟가락 숟가락. 왜? 아 포기. 자연스러운 연출. 도대체 왜 살은 안 빠지? 내 사랑, 프락상. 와인 사우디 알아? 그런 거야? 카메라에 세워진 거야? 그냥 그런 거예요. 운동. 여기 앞에 한 짐 보러 온 거야. 아, 나 짐 보러. 우리도 그거. 여기 자리 비었다. 이 한 저기에 다 안 들어와. 검색 안 해? 같이 넣을까? 아니 여기서 하면 원자로잖아. 저렴하게 샀는데 이렇게. 몇 번? 크리스마스.
출근하기 전에 가방을 챙겨볼 건데요. 그리고 제가 이거 우니스트 회사에서 간식으로 먹고 있는데 이거 다 먹어서 챙겨가려고 합니다. 저는 피부가 되게 안 좋았던 사람이어가지고 피부 상태를 균일하게 유지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우니스트 콜라겐 제품을 제가 작년 9월부터 좀 꾸준히 먹고 있어요. 이거 챙겨 먹은 지는 6개월 정도 된 것 같고 DM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진짜 많은데 제가 이거 챙겨 먹고 나서 가장 크게 체감이 된 게 피부 이제 업앤다운이 거의 사라져서 우니스트에 대한 좀 신뢰도가 높아졌거든요. 트리플 샤인 신제품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저도 챙겨 먹은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두 개를 지금 함께 먹고 있는데 피부 자체가 엄청 투명해 보이고 맑아 보이게 됐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야근이 정말 많잖아요. 이번 주에도 야근이 진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최근 3개월 동안에는 피부 진짜 좋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오니스트 트리플 샤인은 프랑스 특허 원료인 비라이트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칙칙하고 좀 어두워 보이는 안색을 좀 맑아 보이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자외선 차단에 진짜 진심이잖아요. 선크림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비라이트가 글루타치온보다 좀 효과가 좋고 브라이트닝을 돕는 그런 다른 원료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 아무리 피곤하고 좀 야근을 맞아도 투명하고 맑아 보이게끔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맛없으면 절대 안 먹거든요. 이 트리플 샤인은 또 마시고 탱글탱글한 약간 젤리 제형이에요. 그래서 유기농 포도 농축액으로 만들어서 건강한 원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사무실에서 약간 간식처럼 먹기가 좋아서 사무실에다가 쟁여두고 먹고 있습니다. DM으로도 효과 어떻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을 만큼 요즘에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내 돈 내 산에서 먹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좀 소개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니스트에서 할인 혜택과 이벤트 혹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구독자 10분께 트리플 샤인 한 박스를 드리는 댓글 이벤트가 있으니까 꼭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도 섭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방이 갑시다 빠바바밤밤. 이게 엄청 예쁘게 리본도 묶어줬어. 그거 누구 건데? 이거 진짜 내가 운 좋은 거야. 오늘 가자마자 발견해서 이거 사러 막 일본까지 가는 사람도 있었대. 그거 말은 산소재인 거야? 아니 그건 안 되지. 아이 추워.
안녕하세요. 젤리킷이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 안 보다가 최근에 그냥 누워서 홈쇼핑 구경하다가 이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샀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베이지 맞나? 바쉬. 이렇게 가방에 많이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미니뮤트 핑크 가방 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달거나 아니면 그 롱샴 백팩에 달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하나 샀어요. 너무 귀엽죠? 근데 실물로 보니까 더 귀엽다. 귀엽죠? 진 것 같아. 네? 어. 그렇게 믿어야지 뭐. 아닌가? 그냥 떼니까.
학생들이 뭘 하나 그랬더니 그 말이 똑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뛰어오죠. 예. 키가 머리에 뜬 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졸리잖아요. 그럼 땀이